예,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유리입니다. 이해랍니다. 예, 날씨가 진짜 본격적인 겨울임을 알려주려고 애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추워도 너무 추운데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 추운 곳이 곳곳에 많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굉장히 한냉전선이 딱 그 지금 버티고 있는 곳이 지금 노동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그런 최전선에서 겨울 속에서도 봄을 어떻게든 빨리 오게끔 만들려고 노력하시는 분 저희가 오늘 또 모셨죠? 네, 맞습니다. 예. 어떤 분야에서든 소통을 통한 이해가 참 중요한데요. 노동 환경도 마찬가지죠. 이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서 소통을 하는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아마 많은 분들은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사실 김 위원장님은 과거 우리나라 노동운동계의 거의 상징이다시피 하셨잖아요. 인천 사태라고 그때도 그때 좀 걸리셨었죠. 그때 잡혀가서 아주 걸렸다기보다는 잡혀가셨었죠. 예, 그래서 감옥 2년 6개월 살았습니다. 그렇죠. 아니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워낙 노동운동계는 사실 이 잔뼈가 많이 굵으시고 우리나라에서 정말 노동운동에 거의 대부 역할을 하셨는데 네. 제가 조금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한데 그래가지고 이제 뭐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고 이럴 텐데 그 일부에서는 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다 지금 이념적으로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지 그런 않습니까? 그런 비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죠? 예. 예. 그것이 지금 이 경노사위 위원장 하실 때 이 경사노 위원장 하실 때 조금 걸림돌은 안 되나요? 걸림돌이 많이 돼서 지금 뭐 국회 가면은 이 야당에서 민주당, 정의당 의원들이 환경노동위원회 10명인데 다들 저를 뭐 엄청나게 비판을 많이 하시죠. 네. 아, 지난번에 더군다나 그 이 청문회 당시 이 좀 나가 본의 아니게 나갈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있었지 않습니까? 청문회는 아니고 이제 그냥 상임위원회 하는데 죄송합니다. 청문회 예. 이상으로 세게 다루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그 말씀하셨던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에 관련 문제라든지 네. 뭐 이런 문제 아직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으세요? 아, 그렇습니다. 저는 그걸 이제 제가 이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맡기 전에 지난 5년 동안 했던 이야기를 모아놓고 저한테 물었는데 저는 문재인 정부 5년이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악몽 같은 5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돼가지고 그동안 계속 감옥에 4년 9개월 계셨지 않습니까? 그분도 악몽 같았겠지만 이명박 대통령도 또 그랬고요. 또 감옥 갔어 있고 아직까지 뭐 사면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법원장 또 국정원장이 또 4명 다 감옥 가 있고 군인들 중에도 이재수 같은 보안 국군 기무사령관 같은 분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굉장히 힘든 날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끝까지 40%가 넘었다는 것은 그 국민들의 상당수가 아직도 지지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노동 문제를 푸시거나 여러 가지 정치 활동을 하실 때 좀 그런 쪽도 또 함께 아우르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다 아우르기는 제가 노동자들 특히 요즘에 이제 화물연대 위원장 이봉주 위원장 국회 앞에서 이 추운 날 텐트 예. 쳐놓고 단식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도 참 제가 찾아가서 좀 빨리 단식을 푸시고 대화를 하면 좋겠다 이랬는데 누구든지 간에 이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직책 자체가 어려운 분들을 찾아뵙고 그분들 말씀을 듣고 또 그분들이 원하는 걸 최대한으로 좀 잘 이렇게 조정하기 위해서 역할을 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봅니다.
화물연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이번에 안전운임제가 가장 큰 이슈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안전운임제도 개선위원회 준비 중이다 얘기가 있던데 뭐 진행 상황이 있나요? 아직까지 진행은 안 되고 있고요. 국토부에서 이 안전운임제가 화물운송사업법, 화물운수자동차법에 의해 가지고 안전운임제가 있는데요. 그 법을 국토부에서 이제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국토부에서 화물 운송의 차주, 또 화주라 그럽니다. 화물 주인, 네. 화주 운송사, 그리고 국토부 이렇게 합쳐가지고 같이 좀 논의를 해보려고 하는데 곧 아마 시작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보실 때는 안전운임제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정부는 네. 생각보다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래서 좀 더 두고 봐야 된다는 거고 화물연대 측은 효과가 분명히 있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한다. 어떤 입장이세요? 저는 이제 화물 운송에 대한 그 안전운임제는 지금 적용하는 것이 컨테이너와 시멘트 두 부분이지만은 이분들은 모두 이야기 들어보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우선은 소득이 한 30% 올라가니까요. 여유가 있죠. 그분들 뭐 차 값에 대한 할부금도 내야 되고 그런데 그 소득이 올라감으로써 그만큼 여유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운전할 때도 조금 여유 있게 하니까 안전하다고 봐야죠. 그래서 효과가 전혀 없다 이런 이야기는 조금 무리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예, 그 정부에도 말씀을 좀 하셨습니까? 저는 뭐 그 이야기는 어디든지 합니다. 당연히 저도 소득이 올라가면 조금 여유가 있고 뭐 일반 택시도 또 간 것 같겠습니까? 요즘에 택시 요금이 심야에 좀 올랐잖아요. 예. 그럼 심야에 요금이 오르면은 그다음 차량이 그만큼 많아지고 운전자나 시민들이 그만큼 야간에 택시 잡기도 좋고 택시 타기도 좀 기분이 낫지 않습니까? 예. 그 지난주에 노동개혁 권고안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주 69시간, 뭐 최대는 80시간이 넘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물론 뭐 자율성이나 네. 유연해진다라는 장점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부에서는 이제 너무 장시간 노동으로 회귀하는 거 아니냐. 사실 젊은 층에서 여론이 그렇게 형성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우려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2시간으로 딱 제한하면 더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이제 연 단위 또는 월 단위 이렇게 단위 자체를 길게 하면은 몰아가지고 1년은 똑같다 하더라도 계절적으로 예를 들면 뭐 여름에 빙과류 같은 거 만드는 데는 여름에 그러면 몰아서 일을 한다. 그런데 여름 몰아서 일하고 겨울에는 자기가 또 그만둔다 이러면은 그 기간에 겨울에는 원래 놀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만둬버리면 그 여름 기간에 일하는 시간이 길어진 거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우려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주 52시간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여쭤보는데 이 중소기업 작은 공장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 시간외 수당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임금이 보전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게 되면 실제로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뭐 우리가 소위 말해서 투잡을 뛰거나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오히려 그분들한테 더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탄력 적용이라는 건 그런 데까지도 확대돼야 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노동시장이 다양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은 노동자들이 동의할 때 본인들이 원할 때만 되도록 해야 되는데 작은 중소업체로 넘어가고 노조가 예. 없는 데 같은 경우는 또 아무래도 사장의 눈치나 이런 것도 좀 보지 않습니까? 노조가 있으면 이제 노조가 그걸 막아주는데 노조 없는 데가 우리나라에는 한 86%. 노조 있는 데는 14%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조 없는 데는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사실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지금 일각에서는 저는 글쎄 그 판단 기준에 따라 좀 다르지만 사실 위원장님 옛날에 노동운동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네. 그 노동 뭐 좀 극렬하게 저항도 하신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 노사관 그 노동 이 노조를 비롯해서 이런 쪽이 일부는 지나치게 좀 과격하다. 그래서 예를 들면 테슬라를 비롯해 가지고 외국의 기업들이 오는 부분에 있어서 좀 꺼려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제약이 된다. 네. 동의하십니까? 어디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외국 기업들이요, 예. 우리나라에 뭐를 하려고 했을 때 우리나라 노동운동이 지나치게 좀 과격한 측면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망설이는 경우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도 외국 업체를 투자 유치를 해보면은 예.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투자한 데가 일본 기업입니다. 예. 일본 기업은 뭐 반일 시위만 많아도 이 사람들이 외출을 못할 정도로 부담을 느끼고요. 거기다가 우리나라에 투자할 때는 법인세율이 얼마냐, 또 임금이 얼마냐, 근로조건이 어떠냐, 이런 시장이 어떤 이런 걸 전부 따집니다.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할 때 그냥 막 투자하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를 전부 따지는데 그중에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지금 세계적으로 굉장히 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소위 전투적 노조, 강성 노조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이 세계적으로 소문이 나 있죠. 너무 세면은 상당히 좀 부담이 있죠. 위원장님께서 예전에 하실 때도 굉장히 전투적으로 싸우셨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되고 지금은 안 되는 자, 그때도 이제 그런 우리가 말씀이십니까? 과격하게 했습니다만은 예. 그때는 저는 1986년까지 이제 노조 운동을 세게 한 겁니다. 예. 그런데 87년 이후부터 노동자 대투쟁해가지고 소위 말하면 지금 87년에 현행 헌법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이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87년 이후는 노사관계가 굉장히 이제 많이 좋아져가지고 노동조합의 임금도 많이 올라가고 근로조건은 좋아졌죠. 그러니까 그때하고 87년 이전하고 이후는 굉장히 달라졌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노동 문제도 그렇습니다만, 윤 대통령이 사실은 위원장님을 이렇게 지명했을 때 많은 분들이 굉장히 놀랐어요. 네. 윤 대통령이 김 위원장님을 지명했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하고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를 해보니까 저는 아, 위원장 지명하기 전에 좀 예, 제가 얘기를. 이제 그장 보자 그래서 예. 가서 뵀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제가 이야기를 상당히 장시간 말씀을 나눠 보니까 저하고 평생 동지처럼 아주 생각이 같더라고요. 그래서 노사관계도 이야기도 하고 일반 정치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눴는데 굉장히 저는 생각이 같구나. 그래서 굉장히 저는 호감을 많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제안을 하셨을 때 제가 흔쾌히 수락을 했습니다. 지금 정치 잘한다고 보세요, 윤 대통령. 지금 아주 법치 하나만 보자면요. 노사관계 하나만 보면 지금까지는 이 법치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 용어대로 하면은 현장이라는 것은 화물 운송을 하고 있는 의왕 ICD, 의왕 내륙 그 컨테이너 기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멘트도 하고 이런데요. 거기를 가보면은 거기에서 지금 이야기가 이제 공권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그동안에 지금 화물연대에서 맡고 있던 그런 컨테이너 차량 옆에 바로 경찰관이 동승하고 앞에는 경찰차가 에스코트를 해서 고속도로 진입로까지 에스코트 해주니까 이제 두려움 없이 운송을 할수 있다 이죠. 그동안에는 경찰이 팔짱 끼고 구경하거나 경찰이 오히려 그 민주노총에 두들겨 맞고 뼈가 부러져도 제대로 대처를 못했는데 이제 자기들이 나서서 이 화물연대 그런 저지를 막고 운송이 될수 있도록 물류를 멈춰라 이렇게 했는데 물류를 뚫어주니까 이제는 공권력이 살아난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핵심적인 것이 바로 공권력이 살아난다. 법치가 살아난다. 국가가 있네. 이것을 확실히 심어준 겁니다.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보니까 6월 이후로 처음으로 40%를 회복을 했더라고요. 리얼미터 네. 여론조사고 전국 만 18세 이상 2000 제가 정확하게 2천여 명 명수는 정도. 네. 예. 그런데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지난 월요일 날 발표된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뭐 지지가 올라가는 건 제 주변에 들어보더라도 그동안 특히 젊은이들 중에서 뭐 윤석열 대통령 뭐 하는 거야 이러다가 아 이제 정말 제대로 하네. 그러니까 법치를 확실히 세우고 공권력이 확실히 살아서 이제 우리나라가 안심하고 이 지금까지는 법 위에 뭐 화물연대가 있다든지 민주노총 이렇게 되는데 이제는 바로 이 법이 제대로 똑바로 선다. 네. 공권력이 선다. 국가가 똑바로 선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그 좀 아까 제가 좀 여쭤보는 게 법치는 잘했다. 그죠? 네. 네. 근데 법치와 정치는 다른 거 아닙니까? 정치 오래 하셔가지고. 그렇죠. 다르죠. 다른데 법치는 잘하지만 정치는 그럼 어떻다고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정치를 잘한다는 것은 민심을 얻는 것이거든요. 예. 법치는 법을 똑바로 세우는 건데 예. 이 법치는 불법을 하는 사람 네. 이런 사람한테는 법치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되고 예. 정치는 더 많은 다수의 화물 노동자나 또 일반 국민들 그 민심을 얻어나가는 것이 정치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 법치가 똑바로 설 때 민심이 과연 제대로 오겠느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이 정부가 있나 없나 아무리 뭐 파이프를 들고 화물차를 뭐 위협을 한다든지 쇠총을 쏜다든지 화물차 앞에 들어누워도 이 공권력이 없는 것 같다가 이제 제대로 딱 살아나니까 민심이 돌아오는 거죠.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네. 법치를 저걸 하는데 예를 들면 정치라면은 좀 여론을 듣고서 또 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예를 들면은 네.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경우가 없다. 이런 것 때문에 비판이 좀 일고 있어 제가 여쭤본 거였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책임 이런 건 당연히 이제 다 대통령이 제일 많이 지는 거고. 예. 예. 법치 부분은 이제 법치가 무너질 경우에는 약자가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힘이 센 사람이 다 이렇게 하게 되기 때문에 예. 이거는 법치도 세워야 되고 정치적으로 민심도 얻어야 되는 그런 아주 어려운 위치에 대통령이 있는 거 지금 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예. 민심 얘기가 나와서 제가 궁금해진 게 있는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차기 당대표 선출하는데 당심 100% 적용한다고 하죠. 본격적으로 네. 추진을 할 것 같은데 이거 괜찮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가장 큰 수혜자가 누가 될 것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아, 그건 이제 굉장히 좀 정치적인 그 기법인데요. 네. 아, 지금 국민의힘이 그동안에 당심보다는 민심을 자꾸 귀를 기울인 이유는 자기 당, 국민의힘, 자기 당에 대한 자신감,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좀 약하니까 비상대책위원회를 많이 했고 비상대책위원회는 항상 국민의힘 출신이 아닌 예를 들면 김종인 위원장이라든지 김병준 위원장 네. 또는 임명진 목사 이런 분을 모셔왔어요. 자기 당에 예, 원래 그러니까 외부 인사가 예, 외부인데 상대편에 있던 분들을 많이 모셔왔어요. 그만큼 이 자기 자신감이 좀 약했어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100% 하겠다고 이렇게 전체 당 자체가 그렇게 나갈 때는 이제 우리가 제대로 좀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지나치게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이나 야당 쪽에서 역선택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한 것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복잡한 점이 있는데 일단 그 자체가 문제는 없습니다. 역선택 방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차기 지지층을 흡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뭘 못한다고? 차기 지지층이요. 그러니까 이제 민심을 배제하게 되는 거니까 차기 지금 이 국민의힘에서 긍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국민들 중도층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을 흡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건 이제 당 대표라는 거는 당 내에서 하고 이제 예를 들면 대통령 후보가 되면은 이건 당연히 이제 국민들 민심을 반영해야죠. 그렇죠? 그러나 이건 이제 당 대표만 뽑기 때문에 꼭 당원들 외에 바깥의 부분을
많이 너무 의식하지는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의식하는 수 있으면은 지금 있는 7대 3을 왜 구태여 바꾸려고 하느냐. 그런 점에서 이제 지금 아마 국민의힘 안에 대통령이나 또는 대통령 지지하는 그룹이 좀 뚜렷한 후보가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국려지책이기도 합니다. 그 사실 따지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도 외부 인사였지 않습니까? 이게 안으로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예. 그런데, 지난번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흥행에서 좀 실패했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거기에서도 여론조사 반영 비율이 10%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예. 이 여론이 관심을 적게 가졌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죠. 그 권역별로 쭉 선거하고 나갔을 때 이재명 당시 후보가 뭐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기 때문에 관심이 떨어진 측면도 있지만 여론조사 반영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관심이 떨어졌다. 다시 말해서 100%로 오늘 이제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만. 네. 이렇게 되면 흥행이 잘 안 되는 거. 그래서 컨벤션 효과도 많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당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역선택에 의해서 지난번에 이준석 당대표가 될 때는 예. 상당한 정도 역선택도 있었다. 그 때문에 예. 너무 지나치게 바깥에 당원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바깥의 눈치를 너무 보고 자기 정치를 하다 보면은 대통령과 이게 엇박자가 난 케이스가 예. 이준석 대표 케이스 아니냐. 어허. 그런 그 부작용을 좀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당원들 내부에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번 룰 변경 관련해서도 이준석 전 대표가 또 발언을 했는데 네. 1등을 자르고 5등 대학 보내려고 한다. 그리고 심기 경호 능력 가산점도 줘라. 이렇게 발언을 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이준석 대표는 지금 현재 그 당시에 이제 완전히 여론조사 방식이라든지 청년 뭐 가점 여러 가지를 많이 이제 받아서 된 건데 이준석 대표의 이야기 중에도 옳은 이야기는 상당히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본인이 이제 조금 그런 발언보다는 조금 조용히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이제 본인이 뭐 당대표에 나간다 이런 것보다도 네. 지금 여러 가지 목소들이 전 사실 당내에서 이준석 전 대표나 아니면은 뭐 유승민 전 대표나 이런 분들이 목소리 내는 거는 저는 민주정당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거기에서 지나치게 좀 이 맞받아치는 것도 좀 보기가 뭐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이 그동안에 그런 이 국민의힘 넉넉한 그런 당이었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신 교수님 말씀처럼 윤석열 대통령 후보까지도 밖에서 모셔오는 그런 정도로 아주 이 문을 열어놓고 그럴 수밖에 없었지 않나요? 아까 자존심 없고 좀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확신이 약하다 이런 표현도 쓰셨는데 예.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신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약해지면서 그런 점도 있지만 또 결과는 잘 돼가지고 지금 일단 전공교체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만약 전공교체가 안 됐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비판을 받아들이고 당내에 다양한 층들이 서로 목소리를 내면서 공존하는 것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국민의힘의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보다는 그게 훨씬 폭이 넓어요. 차기 대선 후보로서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서? 대선 후보까지 논하는 거는 이제 제가 그러니까 어떤 누구가 아니고요. 어떤 그 자격을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은 국가가 상당히 저는 무너져 있기 때문에 예. 국가를 똑바로 세우는 이런 데 예, 지금까지는 이제 법치도 무너져 있었고 남북관계도 많이 뒤틀려 있었고 동맹관계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 이런 데서 국가가 좀 똑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데 이번 윤석열 대통령 5년과 그다음 또 대통령 되는 사람이 그 생각을 확실히 가진 분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앞서서 법인세율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지금 민주당 주도로 국조특위가 가동이 결국 됐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예산안 처리가 먼저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네. 민주당 쪽에서는 그래도 먼저 하던 거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가요?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그래서 풀기가 뭐 쉽지 않으니까 못 네. 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산 부분은 뭐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이제 법정 기한이 있는데 못 지키니까 이제 상당히 답답하긴 한데 저는 빨리 좀 신속하게 예산을 통과하는 게 좋다. 그 예산은 의장 중재안 지금 안 받고 있잖아요. 법인세율 1% 이하 그걸 안 받고 예.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인세율도 지금 사실 법인세율을 좀 낮춰야 된다. 이거는 이제 네. 우리 투자를 유치하는 경쟁국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도 우리 법인세가 조금 높은 편이거든요. 지난 정부에 한 3% 올려놨는데 그런 것을 국민의힘 안대로 조금 낮추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정조사 부분도 그것도 또 지금 현재 일단은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수사하고 또 국정조사해도 되고 그리고 또 예산만 통과시키면 국정조사 하겠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순리대로 이렇게 풀어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 통과시키면서 국정조사도 하고 또 그다음에 법인세 이것도 지금 국제적인 그 추세에 맞춰가지고 해서 우리나라 기업이 많이 들어와야 젊은 사람 취직이 될 거 아닙니까? 그 위원장님이 이제 임기 동안 내가 이거 하나만은 꼭 하고 싶다 하는 일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노사관계가 국민들한테 걱정을 안 끼치고 그래도 우리나라 노사가 잘 화합을 해서 우리 젊은이들 일자리 만드는데 함께 손잡고 열심히 하네. 또 외국에서 볼 때도 저 나라의 노사관계는 상당히 원만하구나. 노동자들의 복지를 생각하면서도 잘 원만하게 화합하구나. 이게 좋지. 계속 파업하고 투쟁하고 지나치게 이러면은 여기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도 다 도망가면 결국 피해를 젊은이들이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노사관계를 좀 원만하게 화합적으로 만드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무슨 비책 같은 게 있어요? 비책은 대화를 많이 하는 것. 우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민주노총이나 이런 데는 아예 오질 않는데 뭐 바로 옆에 우리 사무실 가깝거든요. 100m도 안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경향신문사 안에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네. 우리하고 아주 가까운데 서로 뭐 와서 이야기도 하고 예. 또 불만이 있으면 그 뭐 좀 목소리 높여도 되고 그러니까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지금 위원회가 그 광화문 그쪽에 있죠. 그러니까 서대문 광화문고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위원장의 위원회가. 네. 그리고 이제 민주노총은 경향신문사 사옥 그 옆에 바로 붙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가까운데 잘 안 찾아뵙는군요. 안 찾아가는군요. 그러니까 지난 5년 동안 문성현 위원장이 민주노총 예. 바로 그 금속위원장도 하고 아주 뭐 감옥도 많이 갔다 오신 분이 바로 자기들 선배잖아요. 예. 그런데도 참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요. 뭐 하여간 또 이 안타깝더라도 또 열심히 노력해 주셔야지 또 상대도 그 노력에 약간의 반응을 또 보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여러 가지로 예. 이 화물연대 파업을 비롯해서 예. 복잡한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저희가 제일 어려운 문제, 그리고 제일 관심 있는 문제지만, 사실은 좀 굉장히 풀기가 어려워가지고, 네. 얘기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문제 뭐 있는 건 당연하죠. 근데 문제를 푼다기보다는 갈등을 어떻게 축소시키는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갈등 축소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 입각한 메커니즘이 과연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귀중한 시간이었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